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우리 방탄소년단 BTS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가요? 방탄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이라는 거, 야,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도 방탄소년단 때문에 요즘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자, 과연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 한국인들은 BTS의 인기를 과연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 같으세요? 저는 여기 플레이노 ISD라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선생님 하고 있어요. 아우, 네. 선생님이세요. 네. BTS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 Fire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춤을 너무 잘 춰서 그때부터 정말 좀 팬이 됐어요. 그게 한 2016년인가? 그때부터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BTS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춤을 정말 잘 추는 거, 그리고 잘생긴 거. 어, 네. 선생님,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 저는, 제이홉? 오, 제이홉을 좋아하세요? 네, 제이홉이 성격도 되게 활발한 것 같고요. 춤도 정말 너무 잘 추는 것 같고. 네, 제이홉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춤추는 거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제이홉 춤추는 거. 네, K-POP 댄스 달라스 팀에 계시잖아요. 예. 예. 일단 선생님이 댄스 팀에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K-POP 댄스 달라스 팀 가니까, 예, 한국인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예, 저랑 데뷔. 예,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 다 외국인들이에요. 예, 그죠? 거의 다, 예, 거의 90%가 쓰이니까. 이야, 진짜 그 K-POP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예, 특히, 예, 그 K-POP 그 댄스 팀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 사실 여기 살면서 거의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 아니면 뭐 동양 사람이었는데, 이 K-POP 그룹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K-POP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선생님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친구 많이 관심을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를 다 알고 싶고, 한국말을 같이 연습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네. 우리 선생님 인기 짱? 아, 그래요, 인기. 선생님, 저기 제이홉 댄스 조금만 보여주세요. 제이홉이요? 네. 귀여우세요. 네, 이곳은 새로 생긴 BTS 화장품 샵인데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BT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살 수 있는 샵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저쪽에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뭐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곳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오, 야, 반가워요,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BTS 샵에 왔어요? 저는 BTS 굉장히 좋아해요. 오, 정말? 네.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3년 전부터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BTS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They're like their selves. Like they don't try to be someone else. Like they're really funny. They work hard and like I feel like people should know that they work hard. 그리고 가장 좋은 인플루언스 받은 거 있어요? 그냥 너무 막 힘들게 열심히 이렇게 잘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막 공부 같은 거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친구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학년이에요? 저 7학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저 그 김태형이에요. 태형이 나랑 똑같다. 태형에게 한 말씀. 사랑합니다.
이 태영이가 보고 있습니다. 태영 군이. 자 그리고 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방탄이 막 잘 되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친구들이 막 좋아하나요? 어떤가요? 네. 아 방탄을 좋아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다 물어보고 그런. 아 진짜요? 네. 뭘 물어봐요? 가사랑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아 네. 한국말을. 네. 한국말을 물어보는구나. 네, 한국말을 물어봐요. 어, 아우 그럼 자랑 섞여. 자 저기 전화 잠깐 스탑하면. 아, 아닙니다. 영수가 나중에. 영수가 나중에. 아니 여기 미국 맞아요? 예, 영숙이 잠깐 이따 전화하고요. 자, 자 마지막으로 방탄 화이팅 한번 합시다. 방탄 화이팅! 저는 22살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 살 되고 미국으로 왔어요. BTS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BTS 좋아한 다음에 어떤 BTS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 주위에서 많이 느끼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많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 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면 일본 사람만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자랑스럽고 기분 좋아요. BTS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BTS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홍이, 네. BTS 많이 좋아하나요?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접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이랑 같이 팬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BTS를 많이 좋아했다면서요? 네,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 아시아 친구들,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이랑 인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때 처음 전화 왔을 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바로 케이팝 아니냐고 물어보고 왔다 그러면 BTS 아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질문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친구 사귀기에는 진짜 좋았겠네. 네, 그게 좀 편했어요. 근데 약간 뇌물을 썼다는 그런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뇌물 맞아요? 네. 이게 뭔지 좀 보여줄래요? 스티커 사진이나 포토 공식 굿즈는 아니고 콘서트 같은 데 가면 팬들이 만들어서 조금 한 1,000원, 2,000원 이러면서 오, 이런 거 있구나.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콘서트 갔을 때 많이 사와서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많은데 이걸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들이 막 좋아한다고 하면 나 이거 있는데 갖다 줄까?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뇌물을 주면서 친해졌죠. 그러면 미국 적응하는데 BTS가 도움을 많이 준 거네요. 네, 그 친구들끼리 체육 시간 같은 데는 얘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주제가 BTS가 많이 나오고요.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BTS를 많이 좋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생각보다 K-POP 문화가 되게 커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에 있을 때는 다들 그러니까 한국 문화인 줄만 알았는데 그 미국 애들까지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엄마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좀 몇 개월 늦게 왔는데 올 때 많이 갖고 오라고 저한테 뭐를요? 이 BTS 사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하나 또 갖고 오고 본인이 뭐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가수를 좋아하면 우리도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예. 어머니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그때 화랑이라는 드라마에 뷔가 나왔었어요. 그때 되게 약간 잘생겨서 캐릭터가 마음이 가는 캐릭터고 잘생겨가지고 태영이 B를 좋아합니다. 아 지금 딸이 잘생겨서라고 하잖아요. 솔직하세요 어머니. 예, 하여튼 아, 너무 즐겁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많겠네요 진짜.
아, 콘서트도 갔었어요? BTS? 네, 제가 두 번을 갔는데 한 번은 링콘이고 한 번은 윙파콘이었거든요. 근데 콘서트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한 번 가니까요. 뭐지? 짜릿함이 있어서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와, 부럽다. 아, 콘서트는 그 표는 좀 비싸진 않나요, 어머니? 비싸요. 엄청. 그것도 이제 포인트 적립을 해서 갔는데 선생님 숙제를 봐준다든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예, 예, 콘서트를. 어머니 너무 현명하세요. 현명한 어머니야. 제가 이제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 숙제 봐주기, 동생 케어 밥 차려주기 뭐 이런 케어를 하면 이제 쌓아서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예. 홍이 그래도 정말 모범생이다. BTS 덕분에 모범생이 된 홍입니다. 지금 같은 학교 다니죠, 고등학교? 네. 그 학교에서 혹시 그 BTS가 인기가 좋나요? 지금 엄청 많아요. 혹시 두 학생은 BTS 좋아해요? 저는 다른 그룹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아나무요. 저는 꽤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BTS? 네.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2014년? 5년쯤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BTS 많이 좋아해요? 네, 제 친구 다 완전 제 친구도 제가 아는 친구들은 엄청 많이 좋아하죠.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좋아해요? 다 외국 친구들인가요? 네. 왜 좋아한대요? 저 16년 때 몇 년 전에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의 문화 알아오는 프로젝트 같은 걸 했었는데 제 친구가 그때 거기서 한국을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레스토랑도 다니고 이러면서 막 K-POP도 들어보고 K-드라마도 보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빠져갖고 지금까지 좋아해요. 아, 친구들이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구나. 네. 예. 어떤 나라 친구들이 많아요? 인도 애들이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백인들도 꽤 있어요. 백인들도 좋아하고 네. 인도 친구들. 다른 외국 친구들. 네. 예.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K-POP을 좋아해요? 또 BTS를 좋아해요? 잘생기기도 하고 솔직하면 그리고 또 춤하는 것도 멋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나요? 그 친구들이?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되게 막 뭔가 아는 걸 좋아하는 애인데 한국 말도 혼자 배우고 있고 또 다른 문화들도 막 자기가 찾아봐서 막 저는 한국이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국말 물어봐요? 네, 한국말도 물어보고 대화도 돼요. 진짜? 네.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말 막 배우고 좋아하면 어때요? 되게 막 국뽕. 아, 국뽕이라는 말도 알아요? 네. 그리고 막 뭔가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친구들은 거의 많이 인도 애들이랑 친하니까 고기를 안 먹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 한국 음식 같은 게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 안 들어가는 걸 막 검색해봐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을? 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음식은 대부분 거의 다 고기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너무 열심히 힘든 게 고기 안 들어가는 걸 찾아봐가지고. 그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좋아해 주니까 어때요? 기분 좋고 막 뭔가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번역 같은 거 도와달라는 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냥 뭐가 헷갈리면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모르면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되게 좋아해 주니까 좋았어요. K-POP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는 그룹 알아내서 막 한국 놀러 갔다 오면 거기서 그 뭐지 굿즈 사갖고 오면 주고 그래요. 여기에서 생일일 때도 막 앨범 같은 거 아니면 머치라이즈 같은 거 사달라는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 HMR 동네에 와가지고 누구 이런 거 다녔어? HMR 동네 와가지고 한국 마트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앨범 티셔츠 같은 거를 사줘요. 그만큼 한국 문화 굉장히 인기 많네요. 제 사랑해. 제 사랑해요. 너무 느끼네.
어, 둘이 너무 귀여워. 1, 2, 3 BTS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땡큐. 고마워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방탄소년단의 그 인기로 인해서 또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BTS가 미치는 많은 영향력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BTS가 한국말을 가지고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서 세계에서 그야말로 탑으로 우뚝 섰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사실 서양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과연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서 한국의 말로 한국의 음악으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어떤 선입관 같은 것을 다 깨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 거죠. 지난 2월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대상을 타면서 BTS 리더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서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한국의 어떤 문화의 힘을 가지고 긍지를 심어준 것에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소중함 또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열어준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난 많은 아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여태까지 좀 소외되었던 또 작은 소수민족들의 문화들,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어떤 문화든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BTS가 그야말로 몸소 보여준 거죠. 저희도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말 멋진 메시지를 알려준 BTS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선한 영향력 더 많이 많이 펼치기를 기도할게요. 네, BTS 화이팅입니다. 사랑해요.